소개를 좀 해볼까요? 저는 33살이고, 네, 백수고요. 저는 서른이에요. 지금 일하고 저는 백수 3년 차예요. 30살이고요. 직업이 없습니다. 4개월 차 백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진아입니다. 저의 새로운 신곡을 들려드리려고 나왔는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런 응원가를 만들게 됐습니다. 화요일 낮인데요. 평소에 뭐할 시간이에요? 뭐 하세요? 저는 이 시간이면 커피 내려 먹고 멍 때릴 시간이에요. 집에 고양이가 두 마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셋이 누워서 낮잠을. 이것이 백수 라이프인가? 그래도 이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백수를 하나 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엄청 많이 들어요. 뭐 돈이 있어서 할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맞아. 여기에 금수저 섞여 있으면 너무 배신감 클것 같은데요? 금수저예요? 아니, 그러니까 배신감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퇴직금 깎아먹고 지내다가 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진 실업급여 받았고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곧 합의금으로 생계유지를. 아이고, 이렇게 직접 보니까 약간 열심히 살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들릴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오늘 응원가를 준비했거든요. 네. 응원해주면 좋죠. 네, 저는 응원 받고 싶어요. 약간 인생의 갈피를 못 찾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요? 예. 왜 어떤 일 했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회사를 좀 길게 다니고 길게 쉬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불행보다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나왔었어요. 저는 저를 믿고 걸어가고 있는데 주위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응원을 받고 싶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저 연극하고 있어요. 아, 괜찮아요? 어울려, 어울려. 저도 뭔가 요즘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잠을 잘못 자서. 아이고. 30살이 되고 예전에 그냥 일을 안할 때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불안감이 드는 순간이 돈이 여유롭지 않을 때요. 근데 이제 친구들 만났을 때 백수여도 티안 내고 터치페이 할때 마음은 불안한데. 네. 가족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 뭔가 더 해드리는 아들 손자가 돼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 공연에서는 그분들의 사정을 듣지 못하고 그냥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응원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크게 생긴 것 같아요. 곡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들어볼게요. 아, 가사? 긴장돼. 이첫 가사부터 피와 상처와 고통. 너무 어려운데. 너무 투쟁적인 것 같아요. 대단한 노래 같아요. 그냥 싫다고 해요. 어떡해. 마지막으로 가수를 찍어보실 분. 김경호? 날 모르시면 어떡하지? 놀아줘. 너무 잘 어울려. 네. 이제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걱정이 되는데요, 갑자기? 할수 있다. 가면 되나요? 가보자고.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제가 떨려요, 지금. 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수 권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저기 다른 방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다 약간 취향이 아니시라고 이 노래가 약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고 생각이 많아서 백수건 백수가 아니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온 곡이 이 곡이거든요. 각자의 승전기를 올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각자의 템포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네, 노래 들려드릴게요. 흘러나오는 뜨거운 하얗빛 상처와 고통을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는 나고 멈추지 않는 날 외로운 두 발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아 손발이 모두 묶인 채 두 눈이 멀어도 나아가 이 땅이 울리도록 거센 나의 뒷판이 기어이 내게 닿는 날에 Raise up the flag 뜨거운 미소와 함께 Oh you're ready for this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너와 내 심장의 리듬 어둡던 날이 밝아올 때까지 밤새 흐를 이 노래 Don't forget who you are 어두워지는 교묘한 불빛 속에도 앞을 보는 법을 익혀왔지 우린 숨이 끊어질 듯하게 나 자신을 잃어가는 고문 이제 나라 그 하찮은 어둠이 날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말이 모두 묶인 채 두 눈이 멀어도 이제 세상이 울리도록 외친 나의 멜로디 반드시 난 증명할 테니 Raise up the flag 뜨거운 미소와 함께 Are you ready for this?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너와 내 심장의 리듬 어둠 날이 밝아올 때까지 밤새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왜 이렇게 다 손을 모으고 계세요? 아, 제가 무슨 공손해지네요. 아, 제가 원래 제가 그 응원곡 불러주신다고 하셨을 때 너무 어울리는 가수라고 생각해서 아, 아까 놀아줘라고 얘기하셨는데 가사는 근데 너무 들으니까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진짜 진심으로 노래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솔직히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불킥 첫 유튜브 영상이 되지 않을까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의 내가 힘차게 나가야 할 그런 노래랑 딱 잘 맞는 가사 같았어.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의도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나도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 아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권지다님 너무 좋아해서 이 노래에 빨리 집중해서 다 담아가야겠다 했는데 계속 보면서 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이나 걸어가려고 하는 길의 장면들을 자꾸 여기 앞에서 보게 됐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가? 지금은 쉬고 있고 자리 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눅될 때도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일 해서 조금 더 당당하고 멋진 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일을 찾아서. 오, 다들 각자만의 그 백수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은 언제든 하면 되는 거고.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좀 행복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